안녕하세요. 작가 황국영입니다. 저는 작가였던 건 아니고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30여 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퇴직 후 글도 좀 써보고 또 새로운 것도 좀 배우고 싶어서 또 나이 들면 자꾸 잊어먹고 기억력도 감퇴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기억력과 열정이 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한번 마지막으로 좀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의 생활을 보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집에 초대를 하거나 또는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아픈 것을 보여주거나 자기의 극한적으로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되면 사람들이 다투는 거 또는 또 가정폭력은 집안에서 그 사람이 화났을 때 자기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평소에 아무리 지적이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도 정말 정말 처절하게 인간의 바닥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주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범인을 검거하러 다니거나 어떤 뭐 경제사범을 앉아서 그 사람의 서류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직업보다는 현장에 나와서 보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112는 긴급 신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대부분은 뭐 시비 폭행 사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화가 나니까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주변 사람이 신고를 하든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막 싸웠던 거를 거기서 이제 분노가 이제 화를 폭발시키면서 화가 가라앉아서 현장에서 그냥 서로 기분 나빠서 그랬다라고 화해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그렇게 가요. 그리고 서로의 잘못은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상대방에도 어떤 말투나 어떤 원인 제공이라는 게 약간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는 정말 법대로 하자. 막 이렇게 하고, 가자, 가자, 경찰서까지. 이렇게 해서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에서 간단한 사건 경위를 작성해서 중후부서의 형사과나 뭐 이런 쪽으로 넘겨서 세세한 조사를 받고, 누가 정말 뭘 얼만큼 잘못했는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실형을 받든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에서 화해를 하게 되고요. 화가 났다가 가라앉아 보니까, 에휴, 뭐, 나도 그랬어요. 나도 화가 났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사건 경위에, 이유를 쓰게 됩니다. 뭐, 일시 장소 중요하고, 누가, 누구를 얼만큼 다치게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한자만 쳐면 쭉 나올 정도로, 뭐, 저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쳐다보는 기분이 나빴고, 또 지나간 지저 사람이 나랑 몸이 부딪혔어요.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이런 게. 물론 이제 가족 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술을 먹다가 길거리에서나 오고 가고 스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뭐를 알겠어요. 나에 대해서 뭐를 한다고 무시를 하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기분 나쁘게 그렇게 목숨 걸고 노려보겠어요. 생각해보면 사소한 거고요.
그게 자기 마음이 왔을 때툭 터지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 눈 처리가 나쁘거나 그 사람 태도가 나쁜 것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를 톡 건드리면 툭 터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미 화가 나 있거나 그걸 수용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약에 정말 뭐 로또가 됐거나 아니면 정말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저를 노려보면서 계속 짜증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제가 신나서 저는 그 사람한테 눈길 줄 시간도 없고요. 그 사람이 어떤 욕을 해도 저 사람이 욕을 하는데 그래 나는 기분이 좋네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갈등 부분.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의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아, 나는 아빠인데 아이들이 내가 퇴근하고 오면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빠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걸 원하지만 아이들이 원치 않고 게임만 하고 보고 있으면 쟤도 나를 무시하나? 이런 거죠. 서운한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서운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바로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아, 내 인사 안한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꾸짖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소통이 되지 않는 거, 딱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생사가 엇갈린다 이러한 부분은 안전사고 같은 거는 정말 사소한 데서 정말 사람 목숨이 저렇게 간단한 거야? 정말 허무할 정도로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한 번은 길이 언덕이었어요. 언덕이었는데 주차가 잘못됐었던 거죠. 파킹 브레이크가 풀렸던지. 차가 슬슬슬 CCTV를 보니까 차가 슬슬슬 흘러내려오는데 이어폰을 꽂고 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못본 거죠. 이어폰을 끼지 않았다면 바로 피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사소한 거.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크고 강하고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크게 싸우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죠. 특히 자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전에는 자살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고 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구급차, 119의 그런 거였다면 119는 범죄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경찰관도 위치 추적하고 자살자도 빨리 구조를 해라. 구조는 원래는 소방이었지만 그래서 자살 신고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어느 날,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위치 추적해서 막 애가 타는 거죠. 가족의 심정에는 천만 분의 일도 못 미치겠지만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고 사명감보다도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막 현장에 어디든지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하죠. 가족들은 사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족이기 때문에 동동 구르기만 하지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그럼 저희가 막 가서 보면 막그 현장에 보고 막 통곡을 하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분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망연자실해요. 그렇죠? 아직도 따뜻하죠. 사람 금방 식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저는 탓하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굉장히 순간 재미있다가도 슬퍼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슬펐다가도 어느 순간은 100% 200% 완벽하게 슬프거나 완벽하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잠깐 숨쉴 틈이라도 사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숨쉴 틈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럼으로써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지. 계속 재밌지는 않아요.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부자, 유명한 사람, 유명한 연예인들도 일일이 신고를 당해서 보면 보통 가정과 똑같고 보통 사람과 똑같고 우리가 저 사람 부러워서 아무것도 없겠다 그런 사람도요 일희일비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관이 되면서 아 이런 게 나한테 너무 트라우마야.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그런 사고 현장을 보는 게 끔찍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잘 성장하고 잘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리고 또 타인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또 서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겠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겠다. 이런 거를 느끼고 모든 순간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요. 또 너무 극단적인 건 절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지는 않고 즐겁게 조금이라도 숨쉴 틈만 있다면 생활을 유지하고 그렇게 견디며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니체를 쓰게 된 계기는요, 작년에 퇴직을 하면서 다른 동기들은 아직도 현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험을 볼때 합격, 불합격보다는 저 승진 시험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려운 공부를 할때이 생각을 했어요. 완주를 하자. 시험 보는 날까지는 내가 머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책을 잡고 있자. 그리고 시험장에는 반드시 나가서 문제를 꼭 풀고 나오자. 그런데 보통 도중하차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니까요. 그러면 그건 도중하차이기 때문에 아, 완주하는 걸로서 나는 나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상을 주자 이렇게 원칙을 세웠는데 경찰 생활만큼은 제가 완주를 못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정년퇴직을 안 하고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동기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년 전에 은퇴에 관한 책을 썼었는데, 이제는, 다른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특히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나이 들면 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은 의사가 추스려지지만 내 마음은 내가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어떤 멘탈을 잡는 그런 걸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을까 그랬는데, 배제된 거는 하나 있었어요. 적어도 공자 명자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나 때만 해도 뭐 여자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굉장히 공존할 명절을 하는 게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너무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바라야 된다, 착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게 좋은 말이지만,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 하지 않아도, 나 착한 사람이고, 난 바르게 살 거야. 왜냐면, 난나 자신을 믿고, 나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에서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계속 하지 못했던 거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인기 직종도 아니고요. 뭐 밥을 굶는 그런 과다. 취직은 어떻게 할래? 잘해야지 윤리 선생님이다. 막 이런 거여서.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 때 방학 때 저는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막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대학교 1학년 방학 때요. 거의 바깥에 나가지 않고 그동안 평생에 안 읽었던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도 잘안 읽었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 철학에 대한 그런 게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고, 경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철학을 내가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니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정신병력이 있어서 발작 일으켜서 죽었잖아.
그리고 뭐그 사람 여성 편력도 있잖아. 그 사람 나치주의였잖아. 뭐그 이건 오해인 부분이 있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존경스러운 인물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그래서 니체를 선택했고 어떤 성향이나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그러면서도 발전적이고 그런 게 저랑 좀 결이 맞다고 할까요? 그래서 니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가장 강조했던 거는 자기 삶에 자기 주인으로 살아라. 왜 모든 가치관에, 사회 가치관에 맞춰서 사는 건, 물론 제도를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순응하고만 사는 거는, 그거는 노예의 삶이다. 그리고 타인의 가치관에,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 이거에 맞춰서 사는 거는 그 사람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노예 같은 삶이다. 저는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특히 공직 생활이라는 거는 적어도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공적인 복종하는 존재, 그러기 때문에, 물론 시민이나 어려운 사람을 받들기는 하지만, 노예에서 받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정의롭고 그 사람을 보살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하는 마음으로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정의롭게 사는, 그래서 니체를 선택하게 됐고, 읽다 보니까 사람들은 니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울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조금 쉽고 사람들이 공감 갈 거를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를테면 피카소, 뭐 고흐, 뭐 베토벤, 뭐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 타고난 사람이다. 무슨 요즘 영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꼬마애들은 물론 영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완성된 그런 모습만 보고, 그 전체만 보고, 나도 큰 인물이 되겠다.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리겠다. 뭘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이큰 그림만 보는데, 사실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꼼꼼한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듯이 미세한 조각에서부터 다져 나가다 보니까 거대한 작품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자기가 지엽적인 부분부터 채워나가고 부분적인 부분부터 채우다 보니까 전체가 웅장하게 정말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훌륭한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것과 그거의 테두리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꼼꼼히 하나하나 자르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커다란 성처럼 쌓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거장은 그러한 꼼꼼하게 자기 자신부터 탄탄하게 채워가는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있었거든요. 꿈이 뭘까요? 제가 며칠 전에 시립도서관에서 초등학생 유아를 데리고 꿈찾기 그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놀이동산 가는 꿈 꿨어, 이런 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말한 그런 꿈도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런 꿈, 소망, 목표, 이런 거를 어른들은 꿈이라고 하죠. 니체가 사람들한테 꾸짖은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저처럼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너무 강해요. 저희는 특히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어려운 시절에 자부심 있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 역군으로서 이렇게 했어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책임지고, 저도 그런 시절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프라이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회사에 가면 회사를 위해서 때로는 가정이 될 수도 포기하면서 그런 모든 거에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 그런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 책 우리가 꾸짖은 건 이겁니다. 왜 모든 거에 책임을 지면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꿈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안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체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기 꿈은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면요. 내가 이렇게 책임지게 했을 때도 내 꿈이 오로지 자녀의 꿈을 성취하는 거로만 가면 그게 내 꿈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없고 나는 희생만 했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허탈감이 더 크고요. 사실은 누구든지 빚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이 모든 걸 희생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아는 자녀도 있고 모르는 자녀도 있죠. 모르면 서운하죠. 근데 알잖아요. 알면 자식도 많이 속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빚지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자기 꿈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 어렵고 내가 그걸 할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할수 있을까? 그런 연약한 태도 없애라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기라도 해야죠. 잘될 수도 있고요. 또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꿈을 못 이룬다고 생각했고, 안 이룬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해봤는데, 아,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다른 꿈을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절대 연약한 태도를 가지지 마시고, 용기를 계속 할수 있다라고 의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어쨌거나 나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내 꿈을 펼치는 거는 내 무대 위에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채찍해야 돼요. 내가 감독이고요.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내가 좋은 거지. 아, 그까짓 게 무슨 꿈이야? 저기에 성공했다고 자기는 만족해? 이러면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각색한 대로 내가 하고 철저하게 하루의 일과든 자기 건강 관리든 어떤 컨텐츠든 자기가 자기를 해야 되죠. 물론 아침에 직장 다닐 때는 상사가 늦게 오면 지각을 한다고 어떤 사유스러울 순간 이러지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 거 내가 나 감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건강 음식을 먹는 거 내가 감독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어떤 평가도 내가 아 만족해. 이 정도면 잘했어. 아 행복해. 아니면 아우 이건 좀 부족했네.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남이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땐 즐겁지만 칭찬 안 주면 어때요? 내가 슬프잖아요. 그럼 남 때문에 내가 너무 휘둘린대요. 그러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삶의 주인이고 감독자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니체가 말하는 몰락을 피하는 법. 몰락이라는 게 어떤 게 무너지는 거를 뜻하잖아요. 사소한 실패나 뭐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다 무너지는 거, 뭔가 쌓아놓은 거 와르르 무너지는 거, 어떤 제도가 바뀌는 거, 뭐 이런 거를 갖다 가치관이 부정되는 거. 니체는 이런 걸 몰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는 주변에서도 어떻게 해서 저 사람 그렇게 됐지 이런 것도 보지만 저희는 남의 삶을 많이 보고 살잖아요. 공중파 방송도 보고 유튜브도 보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았던 스타가 한순간에 정말 별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 한순간에 단번에 무너진 거는 우리가 발생된 사건을 볼 때, 그 사람의 변론을 봤을 때 순간이 무너지는 거지, 니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정원이 멋있는 걸 봤는데 어느 날 쑥대밭이 됐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것과 숙대 밭의 결론만 보니까 저 사람 한순간에 몰락했네.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초랑 잔디가 있는 곳에 잡초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잡초는 너무 미미해서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그 한계를 방치하자면 그 잡초가 무성하게 피어나서 나중에는 잡초 속에 화초가 묻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도 잡초를 뽑아봤는데 약할 때는 뽑아줘요. 이게 퍼지면 그 안에서 밑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연결이 돼서 뽑아도 그 옆에 있는 잔디 뭉치까지 같이 들썩거리게 돼요. 그래서 아, 니체는 이걸 말한 거구나. 조그만의 잘못이 있다면 그때그때 자기가 자기를 수정하는 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앉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앉다 보니까 어깨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를 추스리는 거, 또 건강 음식도 굉장히 몸에 단 것만 먹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의 생활 태도, 나의 자세, 나의 건강한 몸. 그러다 보면 말투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도 사소한 것에서 넘쳐가면은 자세가 흐트러져서 꼬부여져서 정말 등도 못 피는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아까 자세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또 건강도 음식도 조절해야 된다고 했지만 또 감정적인 것도 사람이 계속 화가 끌어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명상을 하거나 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서 글을 쓰거나 감사일기를 쓰거나 뭐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또 아니면 차분하게 힐링되는 음악을 듣거나 자기한테 맞는 거를 패턴처럼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의 라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니체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결혼이라는 거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선배들 그러잖아요. 아유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해봐라. 뭐 나중에 좀 변한다고 이런 장난스러운 말씀도 하시는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결혼에 대한 환상 그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정말 알콩달콩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런 뭐 소속감, 안정감 이런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보여지는 결혼. 그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첫 번째는 얘기를 했고요. 또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혼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덜해지는데 옛날에는 저 사람이 비혼주의자다. 그러면 왜 결혼을 안 하지? 무슨 이상이 있나? 문제점이 있나? 왜안 했을까라고 막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모르는 사람도 네? 왜? 누구든지 결혼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결혼에 대한 제도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모든 제도가 항상 그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건 아니다. 제도도 때로는 개선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딪혀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도도 깨부시는 그런 철학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결혼이 누구든지 다 하는 거니까, 그거 습관처럼 나도 꼭몇 살이 되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갖는 마음 때문에 왜냐면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세 번째로는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뭐 결혼을 모르고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했고 제도라는 게 결혼을 하는 걸로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맞춰져 있고요. 부부 중심으로. 그리고 또 나도 결혼해서 그렇게 사니까 뭐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도 있고 뭐 이러저런 뭐 자녀를 뭐 출산한 그런 기쁨도 있고 또 그래서 좋더라. 그래서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을 했다. 그래서 모르기도 하고 관습이 그렇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한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소속감, 안정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니체가 결혼을 부정했을까, 긍정했을까 사람들을 말씀들을 해요. 공식적으로는
모든 철학자는 결혼을 대부분 사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은 철학자한테는 장애물과 같다라고 해서 결혼 반대주의자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봐라. 결혼했잖냐.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를 조금 니체는 별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사상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가 만약에 결혼을 부정을 한 이유는 니체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 그게가 아니라 과거의 결혼은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그런 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이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육아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여성은 육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됐고, 남자는 가족을 무조건 내가 생계를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고 서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하자 보면은, 니체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니체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하죠. 루 살로메라고 있었는데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했어요. 많이 충격을 먹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루 살로메가 승낙을 했다면 아마 니체도 아들 딸 낳고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청혼을 한걸 보면 니체도 결혼에 대해서 뭐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조건은 뭐 쓰듬에 중요하죠. 아파트도 중요하고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집안의 분위기를 봐야 된다. 왜냐면 가족과 가족들이 만나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또 가족 간에도 명절 때도 좀 자주 많이 안 만나고 대가족이 많이 깨지고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가장 좋은 친구,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은 아내나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정이라는 거는 어릴 때는 같이 재밌게 놀아주는 게 친구잖아요. 성장하면서는 서로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친구 되고 같이 윈윈하면 같이 성장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친구의 성장도 기뻐해주고 이런 게 친구잖아요. 그런 게 정말 요즘 말로 찐 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떤 모임 친구를 말하는 거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거 정말 돈독한 우정이고 저 친구가 있어서 나는 너무 든든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우정 같은 그런 관계가 니체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딱한 가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무엇을 물어봐야 되느냐? 재산을 물어보고 성격 이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한테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내가 이 사람이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그런 친구일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랑 늙을 때까지 내가 정말 유쾌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오케이, 예스라고 해요. 왜냐면요, 사람은 결혼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이 호감을 갈 때, 그것도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막 별이 막 나오고, 뭐 사랑의 엔돌핀이 나오고, 콩깍지가 씌우는 그런 기간은요, 사람은 전력 질주를 한대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든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헌신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한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끝까지 이 사람이랑 늙을 때까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아, 우리는 관심 주제가 같기 때문에 대화가 통해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화 방식이래요. 관심 주제는 아, 내가 등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내가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 아니, 누구 연예인이 나랑 같은 팬이야? 그런 거는요, 그걸로도 많이 소통이 되지만요, 대화 주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인과 남편, 부부관계는 대화 주제는 계속 바뀝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연예인 동호회를 만났거나 미술 동호회를 만났으면 그 작품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 계속 통하지만 다른 얘기는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 방식이 같으면은요, 부부는 하다못해 오늘 뭐 먹을까? 내일은 뭐 할까? 몇 시에 잘까? 돈을 얼마나 모을까? 뭐, 사소한 것부터 집안의 대소사, 그리고 뭐 자기의 진로까지도 둘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충고하고 조언하고 서로를 발전시켜 줄수 있는 그런 대화가 통하고 그런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습관과 성향을 가진 그런 부부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황혼 정도가 되면 황혼 이혼이 많은 그런 경우도 젊었을 때는 바쁘기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는 자녀 육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녀에 대해서 의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의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이혼 또 은퇴의 고독이라고 하는데요. 집안에서 늘밥 먹으면서 제잘제잘 모든 수다를 떨고 소통을 할수 있다는 그 친구가 집에 있다면 정말 인생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늙을 때까지 유쾌하게 정말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한 번쯤 자기에게 깊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니체를 모르는 사람도 가수 김연자님의 아모르 파티,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일어나서 한번 좀 액션도 해보겠는데,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니체가 한 말입니다. 처음에 막 이렇게 트로트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파티인가, 막그 축제 파티가 아니라, 아모르 사랑하다, 그 파티는 운명이라고 해요. 저도 처음에 그 영화를 때 아모르 파티, 무슨 파티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모르 파티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됐거나 또 잘못됐거나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운명이지 뭐. 이렇게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뭐. 그런데 니체는 운명을 받아들여라, 거스려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있거나 자기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만약에 거칠어지면 다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같이 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아프지 않게 간호해주고, 그리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와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운명이니까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운명은 뭐, 결정되어야 됐다. 이미 결정되어야 됐다. 뭐,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다. 의지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니체는 결정보다는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의지로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니체는 정말 네 삶을, 네 인생을 정말 사랑스럽게 들여다봐라. 네가 이렇게 정말 애틋하게 노력하고, 나의 몸이 아파도 막 뭔가를 운동을 더 하려고 하고 또 퇴직하고 나서도 어떤 내가 굉장히 나의 자기 개발과 나의 어떤 열정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안 따르는데 막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이 들어서 뭐 그런 거 하려고 해? 넌 머리도 나쁜데 뭐 그런 게 하려고 해? 비난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너 정말 애쓰고 있구나. 너가 정말 그렇게 애쓰는 거 알겠어. 그것만으로도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해주면, 그걸 누가 나한테 얘기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애썼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자녀들도 이렇게 다 키운 거야? 그렇게 어려운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정년퇴직까지 했어? 근데 이렇게 퇴직하고 몸도 많이 아프지? 차만 해도 10년만 하면 다 폐차한다는데 우리 얼마나 오래 살았어? 근데 어떻게 버텼어? 잘했어. 고생했어. 근데 쉬고 싶을 땐 쉬어도 돼. 근데 또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또 횡나보자 사랑스럽게 말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운명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키워나가면 내 운명이 정말 예쁘게, 멋있게, 사랑스럽게 성장해 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이기심, 나만 위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성장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요, 삶에서 행복해지는 법 하면 사람들이 뭐 행복은 먼데 있지 않다. 소소한 것에 행복이 느껴라. 뭐 소확행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니체는 소확행을 찬성했을까요? 부정했을까요? 니체는 소확행을 부정했습니다. 너무 뜻밖이죠? 그럼 뭐야? 소확행에 소소한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소확행은 좋고 많음이잖아요. 많고 큰 성장이나 큰 부나 큰 명예를 바라지 말고 소소한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니체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소소한 게 만족도 하지만 나는 사람은 힘의 의지가 있고 자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초인적인 의지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보고 개척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작은 것에 니체에 만족하는 거는 니체는 횟수나 순간의 만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인권에 대해서 제가 인권 교육을 많이 할 때요. 특히 뭐 경찰은 피해자나 이런 인권에 대해서 뭐 저희가 아무래도 경찰이 그리고 뭐 수갑을 채우거나 사람들한테 강압적인 법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권 교육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지 내가 이렇게 법 집행할 때저 사람 인권 침해가 될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껴야지 더 보호받는 쪽으로 노력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양성평등 얘기를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여자가 왜 그래? 남자가 왜 그래? 그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니체 이 말에서 제가 행복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냈어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감수성이란 게 뭔가요? 우리가 여고생들은 옛날에 이것도 이제 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이긴 하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뭐 1분에도 몇초잘 웃지도 않고 무표정해 하잖아요. 우스운 얘기도 웃지도 않는데 아이들이나 또 굉장히 꿈이 많은 막 여고 시대 때는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까르르 웃는대잖아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었다, 꽃이 피었다, 막 이런 거는 그 사람의 감수성이 있어야지 계절이 바뀌는지 낙엽이 굴러가는지 막 이런 거 하고 웃고 울고 그렇게 감정이 이렇게 순수하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잖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니체는 아주 작은 거, 뭐 어느 날그 우리 산에 가면 청설모 있잖아요. 청설모가 뚜루루루 기어가요. 그러면 그것도 뭐 그냥 조그마한 그뭐 다람쥐가 기어가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막 꼬리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다. 내가 이 산에 나오니까 산책 나오니까 저런 걸 보는구나. 또 그런 몸짓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볼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감수성이 예민해야지 행복도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양을 보따리를 줘도 못 느끼는 사람 있고요. 정말 누가 바스락거려도 이 바스락거리는 게 맛있는 쿠키를 씹을 때 그런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 순간에 입안에 미소가 되잖아요.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 감수성이 높은 게 삶에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뭐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다니지 말아라, 종교를 믿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그런 유명한 얘기를 남긴 게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 생에서는 글렀어. 다음 생에. 그리고 막 모든 걸 하다 말고 포기를 해요.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야지? 죽어서 어디 가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순간에 누가 바스락거리는 거, 뭐 나비가 앉는 거, 물방울도 예쁘다, 소소한 거 그때그때 계속 만족하면서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지, 다음 생에 잘할 거야, 내일 잘할 거야,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니체는 이게 행복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잘 사는 거는 저희는 근대화 시대에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런 새마을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너무 가난하니까 경제개혁이 잘 사는 거.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도 결식아동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급식하는데도 사람들도 많이 서 있고, 저도 그쪽에 가서 또 일주일에 한 번쯤 또 봉사하려고 그것도 계획에 세워놓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 많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큰 굴곡이나 계기나 자기가 있던 게 생활의 환경이 많이 바뀔 때 스트레스도 많고 굉장히 실망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툭 다운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의 삶도 황혼이 있고 아침 노을이 있고 땡볕 같은 그런 열정적인 그런 날씨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계절로도 비교를 하죠. 그런데 니체는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니체는 내가 아파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생명이 다하지 않는 한 인생의 겨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니체가 훌륭한 사람이사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말이다라고 제 가슴에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은 다 살았기 때문에 다 해봤고 이제 퇴직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쉬면서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겨울이 준 거죠. 추수도 다 끝냈고요. 뭐 자식농사도 다 끝냈고요. 그럼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항상 봄, 여름, 가을인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농사를 마무리를 작년에 했죠. 인생에. 그 농사의 준비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그 농사를 하게 도와주신 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셨죠. 부모님이 거름아 때부터 하셔서 많이 저를 교육시켜준 선생님들, 또 나를 옆에서 붙어준 친구들, 상사들, 선배님들 다 있었는데요. 이제는 큰 농사에서 제가 이제 저 혼자만의 다시 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봄이고요.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어요. 작년부터 뿌렸는데 아예 고사된 것도 있고요. 솜털이 막 나는 것도 있고요. 싹이 올라온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막 씨를 뿌리고 있고 굉장히 설레요. 왜냐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저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저는 가을도 기다려요. 여기에서 어느 하나는 싹이 틀 수도 있겠다.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즐겁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께,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살아본 만큼에 대해서 제 눈높이만큼에서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니체 책을 좀 추천해주고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니체가 아니면 다른 책을 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통할 사람이 많이 회사에서는 그랬잖아요. 일하다가도 밥 먹고 밥 먹다가도 일하고 고민도 상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계속 자기 굴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누가 유명하고 누가 훌륭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의 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나보다 먼저 살았고, 나보다는 좀 지혜롭고, 나보다는 어떤 인생이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했으니까, 내 결에 맞는 사람의 책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 사람이 내가 친구인 듯이 그 사람한테도 묻고, 그런데 그 친구가 맞지 않는 얘기를 나한테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난 그건 너랑 생각이 달라. 그리고 다른 걸 받아들이면 되고요. 다행히 그 친구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너처럼 해볼게. 라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니체는 우리한테,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요. 심지어 나는 훌륭한 철학자니까 나처럼 살아라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롤모델은 아니다. 각자 자기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대요. 자기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꿈이 뭐였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른대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애정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자기를 극복하고 할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한 초인처럼 살수 있다고 했어요. 초인은 슈퍼맨이어서 뭐든지 번쩍번쩍 드는 게 초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초인은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고, 네가 넘어져서 아프겠구나.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한 걸음 더 걸어볼까? 라고 의지를 주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초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니체 자신도, 굉장히, 지금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아프고 그러지만, 니체는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굉장히 몸도 아프고, 부상도 당하고, 작가이고, 철학자이며, 책을 읽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시로 거의 시력 잃을 정도이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나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명상하고, 또 산책하면서 자기 건강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책을 쓰고, 그래서 다른 철학자들보다 니체의 책은요, 공감이 가는 책이 많고, 그래서 길게 쓸수 없었기 때문에 짧은 명언으로 된 그런 공감 가는 잠언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서 친구처럼 곁에 두고 조언하시면서 건강하게, 몸도 튼튼하게, 마음도 튼튼하게, 그리고 조금 행복의 감수성을 높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